안녕하세요. 한국 최멸치 연구소장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능력, 그리고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를 과감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의지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저도 이 의지력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고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좀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지력의 어떤 개념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 결국은 어떤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처음과 중간과 끝을 통해서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좀 하다가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난 못하겠어요. 아우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겁을 먹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끝까지 유지해서 결승전까지 당도할 수 있는 이 어떤 내공, 어떤 멘탈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의지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의지력을 높이고 싶잖아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제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의지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지를 하게 된다. 의지를 하는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를 말하나요? 어린 아기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어린 아기와 이 미성년자는 이 사회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지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20살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딛고 일어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의지처로 삼는다. 내가 나를 의지한다. 내가 나를 딛고 이 힘든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간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어떤 순리적인 어떤 의지력을 기르는 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의지력을 기르기보다는 조금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속상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의지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의지를 하게 된다.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물론 살다 보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의존하면 할수록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존심이 커져버리고 오히려 더 이 의존했던 대상한테 더 의지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가족에게 의지해요. 엄마한테 의지해요. 아빠한테 의지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럼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걸이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집착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매일 집착하고 의지하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지고 난 너가 옆에 항상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지하고 의존한 사람의 실제 마음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요?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너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너한테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당장 이 사람한테 의지할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 행복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주거나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거나 나에게 의지 대상이 되지 않아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더 의존심이 커지고 의지 박약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도 이렇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할수록 의지력은 약해진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돕고 돕는 사회는 아주 좋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가 말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자, 의존하지 말자. 그러면 그럴수록 약해진다. 이성에게도 의지하고 의존해버리면 당연히 내 스스로 자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의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한테도 너무 의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그 친구가 나쁜 짓 하면 나는 친구한테 의존하니까, 의지하니까 친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그런 거죠. 돈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면 돈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긍정상상이라고 적었어요. 긍정상상에 의지하지 마라.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최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하는 말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좋은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최면에 걸린다.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 그래야지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 그래야지 의존심이 사라지고 의지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면이나 명상을 한 10여 년 전 공부하고 나서는 이 긍정적인 상상을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너무 의지하게 돼버리면 그 또한 의지 박약이 돼버린다. 예를 들면 시크릿에 대한 지나친 어떤 맹신과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시크릿 상상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다. 로또 당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언젠가는 서울대 갈 수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어떤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게 과연 긍정이냐 이거죠. 이거는 긍정이 아니라 사실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긍정 상상에 의지하게 돼버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망상이 돼버리고 정신병에 걸리게 된다. 헛것을 보게 된다. 헛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이 현실에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이렇게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마치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지나친 어떤 긍정적인 생각, 상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망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멘탈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약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좋은 상상을 의지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종교를 들었어요. 또 아무래도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당연히 제가 종교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종교 또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배우고 이 가르침대로 행복하게 주변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완벽하고 좋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해당 어떤 가드 있잖아요. 신이 말해준 분명한 대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의지를 하게 돼요.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신이 나의 이 무언가 이 소원을 마치 조상이든 누군가 이 하늘의 누군가가 절대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스스로를 너무 약하게 사는 사실은 저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의 사항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의지하고 의존한 게 아니라 아 제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에 저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종교의 가르침이다. 종교에서는 결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의지하라는 것과 사실은 다른데 우리 마음이 약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종교에 집착하고 신에게 집착하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당장 이게 달콤한 설탕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자기의 의지는 약해진다. 그래서 항상 종교에서 말한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기도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의지, 의존하고 상관없는 오히려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스스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진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편중돼서 지나치게 의지하는 이거에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고 마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의지력은 점점 약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내가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켜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점점 쫓아다녀야 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는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고 목표 달성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영원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홍시가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총 6가지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싫어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최면이나 명상 공부할 때이 스승님들이 의지하지 마. 부모에게도 의지하지 마. 너 스스로를 의지해. 이런 식으로 말해서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난 너무 힘든데, 제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그랬잖아요. 매일 어머니를 두드려 패니까. 당연히 제 어린 시절에 의지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집안이 개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나들, 형들 다들 힘들어요. 자기 삶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린 막내인 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제가 어릴 때 꿈을 꿀때 어떤 꿈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녁에 이제 꿈을 꾸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쫓아와요. 그럼 저는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저 멀리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 형 빨리 살려줘. 귀신 쫓아와. 이렇게 했는데 어떤지 아시나요? 그 어떤 내가 봤던 엄마, 아빠, 형, 누나들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귀신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로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어린 시절에 이 무의식에서조차도 가족,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었고 저는 두려움 공포였다. 그래서 매일 그냥 신에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사실은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무엇을 사실 이거는 제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비참하게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의지하지 말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이 없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기대고 아빠한테 기대고 누구누구한테 기대면서 사실 살았을 건데 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의지를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홀로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꿋꿋하게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물려 죽겠구나. 귀신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어린 꼬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의 문을 닫고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리가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의지력을 제가 갖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의지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긴 했는데, 물론 어떤 세부적인 심리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 제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의지처럼 삼아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라. 자꾸 제 어린 시절부터 연결이 되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제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강해야 된다. 저는 약자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내 자신이 비참했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제 자신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수치스럽고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제 오로지 목표는 강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이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돼야만이 아 여기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여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건강하게 채찍질하면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 목표가 있어야만이 꿋꿋하게 그것을 향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음에 동기부여가 될지 몰라도 그렇다고 인생이 니나노 하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갈 이유가 없어진다. 목표 설정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노력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 삶의 이유, 목적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지력이 약해지게 된다. 나는 이제 안진뱅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기를 또다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가족한테 의지하게 되고 이성한테 의지하게 되고 친구 아니면 긍정적인 상상, 이 망상, 이 거짓된,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또 종교관념에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신이 시어 하면서 이 상한 어떤 망상에 빠지면서 정신적으로 더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의지력을 키우고 싶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다만 저는 이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꼭 이 목표가 물질적인 꼭 목표만이 아니어도 된다. 정신적인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어떠한 삶의 값어치를 이룰 것인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명문대를 가겠다, 돈을 10억 벌겠다 이런 목표도 좋지만 저는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갖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아주 좋다. 이런 목표를 이런 원대한 목표를 잘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은 합격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이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좌절해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좌 끝에는 이 행복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우리는 저 행복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당연히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고 의지력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지력이 불끈불끈 매일 솟아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지력을 불태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박한 배고픔 초심. 가끔씩 저는 사실은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단점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는 확실하게 이것만큼 제 장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그게 의지력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귀신들이 다 쫓아왔고 엄마 아빠 살려줘야 했는데 엄마 아빠도 그냥 좀비처럼 귀신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꼬마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의지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지력만큼은 제가 정말로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어느 정도 괜찮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저의 의지력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이제 어떤 초심을 잃어버릴 때, 약간 배가 불렀을 때, 나태해졌을 때, 쉽게 말하면 교만해지고 싸가지 없어졌을 때가 제 의지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제가 왜 강의 중에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결국 술 드시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우울증이 어떻게 걸렸고 왜 불안장애 걸렸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제 어린 시절의 이런 절박함과 이 배고픔과 이 초심의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태해져 버려요.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 버려요. 아,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신이 약간 나태해지고 약간 이상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어졌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저는 과거를 막 들추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는 이 과거 속에 정말로 절박했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로 괴로웠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맞다. 내가 너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예전에 정말로 절박하고 배고프고 그때 진짜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괴로웠을 때가 있었는데 돈 다 날려서 완전히 거지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씩은 지난 과거의 어떤 힘든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 맞다. 내가 절박함을 조금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너무 건방져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 초심을 이렇게 잡았을 때 다시 이 의지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지력이란 건 한 번 생긴다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스스로가 아 이제 괜찮다라고 사실 너무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의지력은 확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절박함과 배고픔, 옛날에 힘들었을 때 와 맞다.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면 진짜 행복한 거지. 아이고 내가 정말로 옛날에 힘들 때를 잃어버렸구나. 정말로 그냥 이제 내가 일어서다 보니까 좀 이제 앉고 싶었고 앉다 보니까 또 눕고 싶었고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잠깐 되돌아보는 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자기의 의지력을 다시 불끈불끈 이렇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선수 생활을 10년을 하고 살아왔어요. 결국은 제 어린 시절의 삶에 의해서 저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린 시절은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 막강하고 이게 결국 무의식이 돼버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강해지고 싶다고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혹시나 애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 사람이 나를 너무 위협하면 나는 무서운데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10년 동안 계속 배우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는 피와 땀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운동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운동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저 운동선수 생활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훈련 받을 때는 1시간, 2시간 막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또 하루 총이 한 10시간을 운동하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정신이 나가려고 해요. 힘이 다 빠져서 스승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스승님은 정신 차려. 한 번 더 해. 지금 더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을만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때 뛰어야 돼. 그러면 억지로 또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땀이 난다라는 것은 내 할 수 있는 역량이 100이잖아요. 근데 이 100까지 했을 때 별로 땀이 사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100까지 했는데 아 힘들어. 그때 했을 때 이제부터 이제 땀이 나고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의지력이다. 그래서 의지력을 가장 기르기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하다 보면 하기 싫고 힘들고 땀나면 이제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바로 의지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몸을 이렇게 키우면서 결국 정신력이라는 이 의지력을 같이 키우게 된다. 그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의지력에 가장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고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무조건 뭐 운동을 안 하면 당신은 의지가 낮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의지력이 높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취미 활동이든 무엇이 꼭 땀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취미에 정말로 목숨을 걸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의지력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지금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운동선수 돼서 뭐 금메달 따고 이런 게 아 별로 나는 허송세월 보냈구나. 쓸데없는 운동하면서 인생을 다 날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동안 운동했던 이 경험, 이 의지력, 이 노력했던 마음, 이 정신력, 이게 오히려 지금 심리 최면 전문가로서 오히려 100배, 1000배 더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동하면서 키웠던 이 의지력이 정신의 의지력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한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대체적 의지력이 낮아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좋잖아. 이 욕구를 달성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난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배고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쳐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든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한 목표를 너무 설정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원대한 목표는 어떤 결국은 이 사랑이고 자비고 행복이라는 거죠. 이런 정말로 완벽한 이 원대한 목표를 잡고 우리는 이제 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맞짱을 떠서 이기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점령하고 다음 레벨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저 대단한 것을 잡아서 내가 이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30%를 할 수 있는 거, 50%를 할 수 있는 거, 80%를 할 수 있는 거,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이 결국은 의지력이 돼요. 이 성공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도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아 나 이것도 했으니까 왠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시 일어났는데 좀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7시 30분에 일어나는 거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지하철 정거장 한 정거장이라도 매일 걷는 연습이라도 한다라는 거죠. 팔굽혀펴기 30개라도 하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도저히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하루에 딱 한 시간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연습이라도 해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의지력을 키우면서 점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때는 막 10시도 일어나고 매일 술도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6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일어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게으른 습관도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서 의지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한 달에 10kg 다이어트도 하고 나는 몇 달 안에 어떤 자격증도 따고 토익도 만점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하다가 다 지치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얻지 못한다. 역시 난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점점 의지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국은 이 어린 꼬마는 모든 세상 부모 모두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불안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어린 꼬마가 꿈을 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귀신이었고 좀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의지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제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강해져야 됐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욕심이고 욕망이고 약간 또라이가 된 거죠.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헐떡헐떡 살다가 결국은 29살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이 마음 공부, 아, 마음을 편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어떤 마음 세상에 제가 들어와서 나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글도 쓰는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의지는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이 어떤 열망, 이 어떤 욕심 하나로 살아와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걸 거의 다 잡았다고 하는 순간 결국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렸어. 결국은 저는 어린 시절 그 어떤 심리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잡으려고 미친놈처럼 살아왔는데 거의 다 이루었을 때쯤에 저는 지나친 제 욕망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해서 이걸 다 잃어버리게 나서 완전히 또 미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런 어떤 욕망의 화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이때 두려웠어요. 이때 뭔가를 많이 얻었어요. 힘이 세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줬어요. 이때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배고프고 두렵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으로 와가지고 내 자신을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나에게 꼭 맞는 최고의 공식이다. 나머지 이 어떤 마지막 이 벽돌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럼 결국은 내가 어린 시절 꿈꿔왔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다. 이루지 않더라도 이미 나의 목적지는 저 행복을 향해서 그래도 차근차근 이제는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나를 최고의, 내가 나를 의지처로 삼는 거다. 결국은 여러분 뻔한 거잖아요. 우리 결국은 나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 결국은 누구 데리고 같이 죽나요? 아니에요. 죽을 때 뭐 돈 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죽을 때 뭐 누구 뭐 없어요. 죽는 그 순간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죽는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예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이거예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은 내 자신만 바라보고 홀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사람한테 집착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죽는 그 순간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먼지 하나 다 되어버린다. 결국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는 그 순간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 마지막 결국은 의지할 대상은 결론적으로 내 자신,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나를 최고의 의지처로 삼게 되면 의지력이 생기게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일어날지라도 내 자신을 딛고 홀로 당당하게 무소의 불처럼 우리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멋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섰을 때 오히려 내 주변에 소중한 가족이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지 오히려 그들한테 손을 자꾸 잡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도 사실은 힘들 것이고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최고의 의지자로 삼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자기 자신이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아, 한평생 즐겁게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강의는 결국은 이제 제 어린 시절 이 꼬마가 이 어떤 의지처를 찾으려다가 찾지 못해서 이 어떤 그 부작용과 같은 의지력을 만들게 되었고 이 어떤 욕망과 이런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결국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됐고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결국은 내가 나를 의지하게 돼야 됐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지금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약간 옆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생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